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여기는 LA입니다. 드디어 저희가 LA에 도착을 했고요. 어제는 조금 도착해서, 방에 도착해서 밥 먹고 잠을 청했고요. 침대입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방이. 항상 있는 방에는 항상 있는 신라면. 이게 어제 밥으로 먹었던 피자인데, 피자헛인데 여기 또 전자레인지가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데펴 먹으면 될것 같아서 반 먹고 반 냅뒀습니다. 여기는 옷장이고요. 겉옷을 다 이렇게 걸어놨고 밑에는 신발 있습니다. 신발 입고, 어떤 게 담길지는 모르겠지만, 한번 LA에 있는 모습을 찍어볼까 해요. 마이 조던. 아침에 일어나서 커튼을 치니까 이런 LA의 다운타운 모습입니다. 이게 하는 방법이 있더라고요. 어제 계속 했는데 여기 킥킥 할때 멈춰야 돼요. 킥할때 멈춰야 돼요. 이렇게 방에 환기를 시켜주고 커피를 시켰습니다. 아침으로 빵이랑 아이스 아메리카노 시켰고요. 빨대가 여기 있네요. 오늘은 LA 팬분들을 만날 팬사인회가 있어서 팬사인회를 하고요. 어제 그래서 저거 있잖아요. 저기 뒤에 이게 스피커거든요. 이걸 노래를 살짝 틀어놓고 잤는데 제가 끈 건지 아니면 저절로 꺼진 건지 노래가 꺼졌더라고요. 저의 카메라는 여기 있습니다. 어디도 잘안 보이는데 보인다. 어제도 자기 전에 사진을 몇 번, 몇장 찍고 잤는데. 메뉴를 보시죠. 안에 팥이 먹고 싶어서 팥을. 우와, 이렇게 돼 있네요. 팥과 슈크림을 시켰습니다. 이거를 먹고 헤어 메이크업을 받으러 가야 돼서. 제 얼굴은 헤어 메이크업을 받고 다시 한번 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슈. 안녕하세요, 웨이티니. 해외 순서를 1번으로 받아가지고 준비를 다 끝냈고요. 여기는 3시 15분입니다. 3시 15분이고 오늘도 뭔가 LA 날씨가 그렇게 막 화창하지는 않은 것 같아요. 춥진 않은데 확실히 다른 도시들에 비해 춥진 않은데. 보여드릴게요. 이렇게 좀 우중충합니다. 이렇게 지금. 아, 그리고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다른 도시에서 공연이 끝나고 안무를, 미국 안무가들한테 안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생겨서 배우게 될것 같은데, 얼마 전에 유니버스에서 이제 어떤 안무가 저한테 어울릴 것 같냐 이러면서 우리 에이티니 분들한테 여쭤본 게 있었는데, 그 이제 안무가 선생님 이름을 제가 헷갈려가지고요.
다른 안무가님이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다시 유니버스를 들어가서 우리 에이티니 분들한테 설명을 해야 되고, 어차피 라이브 방송을 한번 LA에서 하기로 우리 에이티니 분들이랑 약속을 했으니까 그때 얘기하면 될 것 같고, 저는 뉴욕 맞나요? 아, 달라스 숙소도 되게 좋았던 것 같아요. 왜냐면 소파가 이렇게 있었는데 되게 푹신하고 은근 넓고 이렇게 누워서 노트북 하기 좋은 자세가 나와서 되게 편했던 것 같아요. 여기도 있는데 여기는 그렇게 넓지 않아서. 그 옆에 길이 뻥 뚫려 있어서 그런지 모르겠는데 어제 자는 때 방금 이제 지금 소리처럼 자동차들이 화가 많이 나 있어요. 팝콘을 막 튀기면서 지나가시는데, 그래서 어제 노래를 그래서 틀고 잔 겁니다. 그리고 이번 LA에서는 카메라를 카메라를 사용을 안 하고 소니 건데 A7M3라고 막수리 카메라인데 이걸로는 아마도 영상을 안 찍을 것 같아요. 어제 제가 이게 이렇게 하면 보이나? 제가 밤에 찍었던 거 여기 앞에 숙소 바로 앞에 주차장인데 되게 은근 무드 있게 나와가지고 찍었고, 이걸로는 안 찍고 지금 찍고 있는 게 되게 옛날 캠코더인데 그 이렇게 노이즈가 조금 살짝 자글자글 있는 게 뭔가 더 이쁜 것 같아서 필터 씌운 것처럼. 그래서 이번 LA에서는 이 캠코더로만 한번 촬영을 해볼까 합니다. LA랑 되게 잘 어울릴 것 같아서. 그리고 한국콘에서는 되게 다큐멘터리 느낌이었는데 이번에는 조금 브이로그 형식으로 한번 찍어보고 싶어서 그렇게 찍을 것 같고, 이쁜 러트도 많이 쓸 거고 이쁜 트랜지션도 많이 쓸 거예요. 날씨가 조금 좋은 날이 많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까 시켰던 커피 이만큼밖에 안 남았어. 오늘 스케줄도 잘 하고 스케줄 끝나고 다시 숙소에 들어와서 찍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자꾸 이렇게 누구 찍어주기만 하다가 제가 찍히니까 살짝 어색할 수도 있어요. 매번 OSOS에서 그래왔듯. 하지만 어색하지 않게 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안녕하세요, 에이티니. 저는 이렇게 스케줄이 끝나고 왜 이렇게 어둡지? 불 다 켠 건데? 이제 왔겠다. 저는 스케줄이 끝나고 방에 들어와서 옷만 갈아입는 상태고, 내일은 LA 첫 공연이 있습니다. LA에 계신, LA뿐만 아니라 미국에 계신 에이티니 분들이 많이 기다려주신 만큼 최고의 공연을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지금이 벌써 12시입니다. 12시 반 다 돼가고 있는 것 같은데 이제 씻고 잠을 한번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못 보여드렸던 LA의 밤을 한번 보여드려볼게요. 거울에 비친네요? 왜 불이 켜지죠 갑자기? 신기하네요? 색깔 칠 때 안 켜지더니? 응? 켰다. 와, 캠코더 이렇게 라이트도 들어와요. 우와,
눈이 살짝 아프긴 하지만 오늘도 잘 마무리를 했고 내일 좋은 공연을 보여드리기 위해 컨디션도 중요하니까 잠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 아, 이렇게 하기 너무 어색한데? 오늘도 잠을 청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에티니. 잠을 자고 일어났습니다. 일어나자마자 커튼을 이렇게 했고요. 오늘 어제랑 다르게 날씨가 진짜 진짜 좋아요. 완전 여름 같아. 지금은 공연을 가야 되니까 씻어야 될 것 같아요. 아쉽게도 공연장에는 못 들고 갈 것 같고 카메라를 갔다 와서 하도록 하겠습니다.